자유통일당 고문으로 있는 정강훈 씨의 교회 사랑제일교회에서 YTN 공천거래 의혹에 대한 보도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응 기자회견 후에 교회 측은 기자와 유튜버들에게 10만원씩 공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서울의 소리 취재진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불법에 불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무슨 줄줄이 비엔나도 아니고 저들에게 선거는 장난입니까? 저희 평안함 공명선거 감시단을 포함한 6개의 시민단체들은 정광훈 세력의 이러한 온갖 불법 행위들에 절대로 결코 과시할 수 없기에 오늘 경찰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수사기관은 정광훈 씨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신속하고 엄격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용기 있는 우리 이리스 작가님, 아, 그 말 걸리지 않습니까? 소리 소리 기자라고 걸리면 아주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혼자 저는 이제 저는 혼자 들어갔어요. 아내는 이제 혼자 들어갔고. 이거는 나는 최후는 북한의 지시라고 보는 겁니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의 소리 취재진은 구원성전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결론을 했을 때 방송이 그대로 기자로 잘 해달라는 광고비로 이렇게 드립니까? 근데 얼마나 주세요? 원래는 권하지 그거를 나눠주기 위해서 광고비라고 하는 거고. 교회 관계자가 비닐봉지에서 하얀 편지봉투 여러 장을 꺼내 옆 여성에게 건네줍니다. 서울의 소리 취재진이 이 봉투를 받아 확인해봤더니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5만원짜리 두 장. 네, 5만원짜리 이렇게 두 장이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잘 써달라며 기자들에게 금품을 줄 경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돈을 수수한 이른바 유튜버들이 본인이 신고를 해서 언론인으로 등록까지 했다면 이 부분은 법령상 김영란법에 저촉됐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자들의 취재, 유튜버들의 취재를 돈을 주고 산 겁니다.